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도현입니다. 네, 완전 초보의 문법. 자, 오늘 강의도 아무지게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은 새로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이제 문법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근데 따지고 보면 새로운 문법도 아닌데, 자, 오늘은 여러분, 수동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수동태라는 거 많이 들어봤죠? 아, 수동태 하마부터 막 머리 아파 계신 분들 계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아픈 머리를 치유해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 일단 간단히 말해서,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문장으로 하면은 내 진짜 놀랐대 정도의 표현인데 영어로는 얘가 수동태로 쓰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수동태가 뭔지 한번 탄기하게 또 알아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 수동태라는 걸 알려면은 먼저 수동의 반대 개념인 능동의 개념을 좀 한번 쉽게 잡고 가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능동 수동이란 말 많이 들었죠. 니는 왜 이래 능동적이로? 니는 왜 이래 수동적인데? 막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말뜻 그대로군요. 그래서 능동이라는 말 자체가 스스로 하는 것, 즉 누군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주권을 행사하고 스스로 이제 뭔가를 하는 걸 가지고 능동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왜? 맨날 아직 막 우리 막 크고 할 때도 능동적인 사람이 되거라 얘야, 수동적이면 안 돼. 공부는 능동적으로 해야지, 그지? 그치? 그 말은 뜻이 뭐예요? 스스로 이제 공부를 내가 알아서 이제 주권을 행사해서 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수동이라는 것은 능동에 딱 반대죠. 그래서 능동이 내가 스스로 하는 거면 수동은 뭔가 이렇게 당하고 뭔가 이렇게 됨을 당하는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수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니는 왜 그래 매사에 수동적이라? 내가 니 공부하라고 그땐 공부는 안 하고 말이야. 시켜야만 하고 왜 그래 수동적이야? 딱 이럴 때가 수동적이라는 게 이 뜻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수동적인 양스의 문법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배워보고 또 문장 한 개를 가지고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동태라는 거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일단 문장을 한번 잘 보면서 한번 잘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능동이 들어간 문장을 제가 한번 써봐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그가 나를 놀라게 했다 정도의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가 놀라게 했다, 나를. 우리가 배웠던 가장 문장의 이상적인 구조가 되겠죠? 제일 앞에 주체가 되는 말인 주어, 즉 명사가 오고, 그 다음에 동작을 나타내는 말인 동사가 오고, 그 다음 자리에 또 명사, 즉 목적이 되는 말이 오는 자리인 세 번째 자리에 명사도 올 수 있으니까 세 번째 자리에 명사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같이 만들어 볼게요. 자, 그는, 뱉어 볼까요? 그는 he 놀라게 했다. 자, 놀라게 하다라는 동사가 surprise, 테레비 프로에도 보면 surprise라는 프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surprise 정도의 표현이 있죠. 그래서 surprise 적어놓을게요. 이따가 자막 나와야 되니까. surprise인데 이제 놀라게 하다가 surprise인데 놀라게 했다 하려면은 시제를 과거 시제를 써줘야겠죠. 그래서 ed를 붙이셔서 surprised, 발음은 surprised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는 놀라게 했다 surprised 누구를요? 나를. 나라는 말은 즉 명사라는 게 되겠죠. me, he surprised me. 그는 놀라게 했다 나를. he surprised me, he surprised me. 그는 놀라게 했다 나를. he surprised me. 자, 이렇게 구조 이해 가시죠? 얘가 즉 다시 말해서 능동적인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여기까지? 자, 왜냐하면은 그놈아가 나를 놀라게 한 거잖아요. 그놈아가 내인데 이렇게 놀라게 한 거예요. 누가 가를 시켜서 자 놀래켜라고 한 게 아니고 그놈아가 나를 놀라게 한 거예요. 이럴 때에는 능동,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는 그 일반적인 문장이 능동 형태라고 보시면 되게 쉬우실 것 같아요. 이해하시는데, 자, 오늘 배워본 수동태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동은 능동의 반대 개념으로서 내가 뭔가를 당하는 뉘앙스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만들어 수동으로 만들어 본 문장 이게 되겠습니다. 나는 그에 의해서 놀랐다. 그러니까 한글로 이렇게 하면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말에 이 수동의 개념이 탁 정립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식으로 표현하면은 나는 그에 의해서 놀람을 당했다. 다시 한번. 나는 그에 의해서 놀람을 당했다 정도가 영어의 수동태의 뉘앙스라는 거 꼭 잡아 가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장 만들어 볼게요. 자, 이거는 제가 일단 만들어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께 수동을 못 보셨을 수도 있으니까. 자, 나는 일단, 자, 나는까지만 여러분 따라할게요. 자, 나는, 나, 주어의 나일 때 뭐 썼죠? 그죠? I, 그 다음에 뭐뭐였다. 였다도 배웠죠? I일 때 B동사, 과거에 뭐 썼나요? Is 썼나요? M 썼나요? Is 썼나요? Was 썼나요? Was 썼나요? 그죠? Was를 썼죠? 그래서 나는 였다. I was. 자, I was. 나는 였다까지 왔어요. 자, 세 번째 자리가 오늘 포인트입니다. surprised 이를 써주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I was surprised 까지 일단 가볼게요. 자, 여러분 지난 시간 이 영상은 이제
이 영상을 처음 보신 분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지난번에 비디오 중에서 과거 분사, 현재 분사에 대해서 제가 다뤄봤던 강의가 있을 겁니다. 그 강의를 들으셨던 분이라면은 이게 좀 더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자, I, 자, 젤 앞에 주어고요. 그 다음에 동사 왔어요. 그러면은 이 문장에 있는 반드시 다른, 동사가 다른 동사가 올 수 있나요, 없나요? 절대 안 와요. 왜냐면은 한 문장에는 주어 하나, 동사 하나가 진리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 세 번째 자리에는 동사가 아닌 다른 놈, 즉, 형용사가 온다거나 혹은 명사가 와야 되거든요. 아니면은 부사 오거나, 그러니까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은 동사가 또 오면 안 돼요. 근데 그때 우리가 배웠던 과거 분사 기억나시나요? 과거 동사는 주로 일단 생긴 형태가, 뭐, 동사의 자체에 ED형을 붙이는 거라 그랬죠. 그리고 과거 분사라는 것 자체 뜻이 과거 동사의 부분으로 만들어진 단어. 즉, 얘는 형용사적인 취급을 한다라고까지 그때 강의 때 한번 다뤄봤었습니다. 이해 가시죠? 혹시 이해 안 가시면 그 강의도 다시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꼭 아셨죠? 다시 한번. 과거 분사란 것은 과거 동사의 부분으로 만들어진 단어다. 즉, 얘는 형용사적 취급을 한다. 그럼 얘는 동사가 아니라는 게 되겠어요. 아시겠나요? 카메라는, 쌤이 카메라는 세 번째 자리에 얘를 쓸 수 있다는 말인가요? 그렇죠. 쓸 수가 있죠. 그래서 그때 왜 과거 분사란 걸 여러분 굳이 문법적인 용어 나타내냐면 PP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뭐 영어로 하면 past participle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잊어버리시고 과거 분사란 놈은 PP라고도 이제 문법적인 용어로 표현을 한다라는 거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실 수도 있고 생소하실 수도 있는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왜? 수동태는 be plus PP다 라고 들어보셨을 분도 계시고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자, BPP가 지금 이렇게 나온 거예요. BPP가 다시 한번 수동태의 기본적인 이 문법이요. be plus PP예요.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지금처럼 나는 놀람을 당했다라는 정도의 표현이 나는 I였다, was, 그 다음에 놀람을 당한 정도의 이 형용사, 즉 과거 분사가 surprised거든요. 그래서 surprise 자체에다가 ED만 붙이셔서 surprised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절대로 동사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I was surprised 하면은 나는 였다 놀람을 당한, 나는 놀람을 당했다. 우리식으로 하면은 나는 놀랐다 정도의 표현이 된다는 것까지 잡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아까 만들고자 했던 문장이 나는 그에 의해서 놀람을 당했다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I 나는 였습니다. was 놀람을 당한 surprise 그 다음에 누군가에 의해서 할 때 by를 전치사 by를 쓰시면 돼요. 전치사 뒤에 반드시 또 명사가 오거든요. 그래서 by him 그에 의해서 by him 그에 의해서 by him 그에 의해서 이렇게까지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시나요? 그래갖고 수동태는 제가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더 다룰게요.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하면요. 오늘은 이 문장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능동에 반대되는 게 수동이라 그랬어요. 포인트 되는 거, 오늘의 포인트. 능동의 반대가 수동이라는 거. 그리고 능동이 때 아까 만들었던 문장. 그는 나를 놀라게 했다라는 문장을 만들고 싶으실 때 그, he, 놀라게 했다. 능동이에요. 직접 그 음악 하는 거예요. surprised 나를, me. he surprised me. he surprised me. 이렇게 아까 표현이 됐었죠. 근데 수동태 때는 바뀐다 그랬어요. 내가 놀람을 당한 거잖아. 나는 그에게 놀람을 당했다. 정도가 수동태라고요. 그러니까 수동태는 해석하실 때 자체가 뭔가를 당한, 뭐뭐 된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편하실 거야. 우리말에 이 말이 좀 생소해서 이해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계속 들으면 이해 가실 거라고 확실히 장담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래서 문장 아까 만들었던 거 나는 I 였다 was 놀람을 당한 놀람 상태가 된 surprised 그에 의해서 by him I was surprised 일단 이까지가 포인트예요. by him은 그냥 뒤에 붙이는 거고 그래서 수동태를 굳이 이제 개념으로 즉 이렇게 수식화 하자면은 be plus pp가 된다. 여기서 뭐 was가 이제 be 동사잖아요. 그러니까 be고 그다음에 pp 과거 분사가 온 거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다시 과거 분사는 과거 동사. 즉 그러니까 동사의 과거형을 말하는 거예요. 과거 동사라는. 그래서 surprise의 과거형도 아까도 보였지만은 surprised가 왔잖아요. 그죠? d를 붙여서 뒤에. 그래서 과거 동사의 부분으로서 생긴 거 거의 똑같잖아요. 과거 동사의 부분으로서 만들어진 새로운 단어가 과거 분사라고 했고요. 과거 분사는 형용사 취급을 한다까지 그때 배웠잖아요. 그래서 I was surprised. 그 다시 말하면은 주어, 동사, 그리고 형용사가 온 거예요. 과거 분사인데 얘 형용사 취급한다고 이해하시면 더 쉬워요.
얘가 일단 수동태의 기본적인 개념이라는 거 오늘 간단히 한번 알아가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약속드리는데 한번 더 다뤄볼게요.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으니까 다음 강의 때 한번 더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수동태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세세하게 수동태에 대해서 또 연습할 수 있는 시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전대건이었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